사랑이지만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겨울에 바디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건조함 없이 마무리감이 촉촉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뷰티 어워드 상관왕을 달성한 제품이에요. 은은한 향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각질 부자를 위한 저의 바디 스크럽 찐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겨울 되면 피부 각질이 완전 하얗게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몸도 건조한 편이고 각질도 정말 잘 쌓이는 편이라서 겨울에 바디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이 제품들 사용하면서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어떤 제품이냐면 진짜 저희 찐템인 짠! 솔테라피 바디 스크럽입니다. 저 같은 각질 부자 그리고 저처럼 몸이 엄청 건조한 건성분들은 절대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 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 우선 솔테라피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솔테라피는 솔트와 테라피의 합성어로 국산 천일염의 일호음으로 건강한 삶을 돕는다는 철학으로 솔트 베이스 화장품을 개발하는 클렌징 바디케어 브랜드예요. 자연주의 기반으로 만드는 성분 배합으로 자극 없이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 테라피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 바디 스크럽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솔테라피 솔티허니 바디 스크럽은 약산성 pH 5.5의 EWG 그린 등급으로 받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바디 스크럽이에요. 거기에 미네랄 함량이 높은 진한 다도의 면품 천일염에 고온 입자로 자극 없이 각질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국산 벌꿀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쫀쫀한 찹쌀떡 제형으로 건조함 없이 마무리감이 촉촉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찹쌀떡 제형의 스크럽은 처음 사용해봐서 되게 신박하면서도 사용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겨울철 닭살, 뱀살 피부 완화에 탁월해서 이 점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센스 있다고 느낀 게 각 스크럽 안에 떠서 사용할 수 있는 산모양의 스파츌러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제품 속에 넣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크기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용량이 이 250g 그리고 대용량인 500g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해보시고 향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대용량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솔테라피 바디 스크럽 제품은 총 5가지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허니 제품은 레몬과 벌꿀이 어우러진 은은한 레몬 향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벌꿀과 올리브 오일 성분으로 보습 장벽 형성을 해주며 비타민 E 성분으로 피부 활력을 부여해주고 이 제품이 솔테라피 바디 스크럽의 대표적인 제품답게 2021년에 뷰티플랫 플랫폼인 화해 글로우피 파우더룸에서 각 1위를 해서 뷰티 어워드 3관왕을 달성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라이스는 일랑일랑 꽃오일의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쌀가루로 부드럽게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며 요구르트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 보습은 물론이고 산뜻하게 톤업을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향이 잘 퍼지는 향이라 이걸로 씻어주면 화장실 안에 일랑일랑 향이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디퓨저가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세 번째 쑥은 마음이 편해지는 라벤더와 쑥이 어우러진 향이에요. 쑥잎가루와 녹차 추출물로 피부 트러블을 토닥토닥 진정시켜주며 호호바씨 오일과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이 제품도 2021년 화이 뷰티 어워드 바디 스크럽 부분에서 3위를 차지했고 바디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번째 콜은 장미꽃수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장미향이에요. 수세 흡착력으로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올리브 오일 마카다미아씨 오일로 촉촉한 마무리감을 더해줍니다. 이 향으로 씻고 나오면 바디 스파 받은 것 같은 은은한 향이 돌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 코코는 오렌지 껍질 오일에 기분 좋은 시트러스 향에 코코넛 향을 살짝 더한 향이에요. 코코넛 오일과 5가지 복합 오일이 갈라지고 메마른 피부에 활력 및 보습을 선사하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개선해주는 제품이에요. 보습에 힘을 준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악건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은 제품이라 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 바디 스크럽 찐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향도 향이지만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바디 스크럽 아직 정착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으로 한번 정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